자, 그 다음은 이제 송권편인데요. 자, 이제 송권편은 조금 길어요. 송권편은 조금 길어가지고 제가 좀, 좀 좀 약간 먹을 것도 좀 먹고 먹어가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먹어가면서 좀 얘기를 할게. 좀제 에너지를 위해서. 아니, 이거는 뭐냐, 야채 토핑, 치즈 토핑 돼 있는 빵이라서 빨리 먹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좀 먹으면서 얘기를 할게요. 역시 요 안에는 부드러워. 이제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할게요. 에너지를 보충했으니. 자, 이제 역시 이 사진은 그 코에이 삼국지에 있는 그 코에이 삼국지에 나오는 그 뭐냐 송권의 사진인데, 일단 이거를 썼어요. 그래서 그 송권의 묘호는 태조, 그리고 대황제예요. 그 오나라 대황제. 근데 사실 그 손권은 거의 뭐 약간, 근데 이제 위서를 쓴 진수는요, 그 위나라를 정통으로 봤기 때문에 역사서를 위서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조조를 무제, 조비를 문제, 조예를 명제, 이렇게 호칭을 하게 돼요. 근데 오히려 진수는 사실 위서라는 역사서를 썼지만 사실 진수는 촉나라의 신하거든요. 그 촉의 신한데, 오히려 유비하고 유서는 선주, 후주, 나름 권위 있게 존중해서 표현을 해요. 송권은 오주, 그리고 나머지는 삼사주전 이런 일괄 처리를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손권은요, 서기 222년부터 자기를 황제라고 칭해요. 유비까지 다 죽은 다음에 황제라고 칭해.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래서 200년 때 토로 장군, 209년에 거기 장군, 219년 표기 장군으로 책봉이 되고, 220년에는 오왕이라 칭해요. 후한이 멸망한 다음에 오왕이라 칭하고, 그 229년에 자기가 이제 황제라 칭하죠.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오나라 황제로서의 재위기간은 그래서 229년부터 252년까지. 252년까지 살아요. 송권. 되게 오래 살아. 182년에 태어나서 252년에 죽어요. 70대에 죽어요. 한국 나이로 70대까지 가서 죽어. 만으로는 70살이 안 됐을 때 죽어요. 그래서 삼국지 주인공 중에서는 굉장히 제일 오래 살아요. 삼국지 그 주연급 인물들 중에서는 송권이 제일 오래 살고요. 근데 문제는 커리어 기간 중에 좀 삽질을 좀 많이 해가지고, 송권을 그렇게 삼국지 완전 주연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송권은요, 그 삼국지 연의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주요 사건들 있죠. 삼국지 연의의 시작은 황건적의 난인데요, 이때도 송권은 있어요. 물론 그때는 깐난하기였지만, 깐난하기 시절 때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고, 그 황건적의 난이 시작부터 삼국지 연의의 그 스토리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 다 생존을 해 있고,
얼마나 오래 살냐면, 삼국지 시대 중에서 송권이 살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냐면, 송권이 죽은 다음부터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가 11년밖에 안 돼요.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 그 손권이 이제 그 국내외 경영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컸냐면요. 나중에는요. 요동의 공손씨. 공손찬하고는 달라요. 공손찬하고 핏줄은 살짝 다른데 그 요동성이요. 그 요동성이 그 이제 중앙 정권에 귀속되기 전까지는 그 공손씨가 다스리고 있었고 이제 삼국지 연희 시대 때 마지막으로 다스렸던 인물은 공손연이에요. 그리고 공손연은 이제 위나라 사마의하고 이제 고구려 동천왕 시대였거든요. 그 고구려의 연합군에 의해서 토벌이 돼요. 어쨌든 그 송권의 생애가 굉장히 일단은 비중이 길어요. 아니, 왜 버벅거리니? 네. 장비가 굉장히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형인 손측은 그래도 아빠인 손견을 좀 따라서 좀 전장을 많이 누비기도 했는데 손권은 그때까진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그 일단은 손견이 이제 가족들을 수춘성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손책이 주유하고 친구가 되고 예 주유가 추천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서현으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되죠. 근데 이때 서현으로 이주를 해서 산 덕분에 주유하고 손책이 교류를 하게 되면서 나중에 그 주유는요. 손권이 손책의 권력을 이어받을 수 있게 큰 도움을 줘요. 예, 그래서 그 반동탁 연합군 전쟁 때요. 그때 손권이 1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손권이 그러니까 그때 손견의 군대가 그 동탁의 부관 중에 한 명인 화웅을 죽이거든요. 손견의 군대가 삼국지 연희에서는 화웅을 관우가 죽인 걸로 묘사가 돼 있지만 근데 이때 손권이 나이가 10살이었는데 이때 동탁이 손견한테 이각을 사신으로 보내가지고 야 우리 휴전하고 같은 편 되자. 니네 아들들 중에서 10살 넘어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자사로 임명해줄게. 자사면요. 거의 그, 뭐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시장들 중에서 약간 대도시의 시장들이에요. 약간 도지사급? 거의 도지사급인데. 근데 이제 이 화친 시도는 결렬이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손견이 동탁의 이 제의를 수락을 했다면, 손권은 그 10살에 관직 생활을 시작했을 수도 있어.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서기 196년에 형인 손책이 강남을 제패하니까, 이때 이제 양성현 장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그 뭐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벼슬의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냐 손권은 나중에 199년에 이제 여강에서 유훈을 격파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하구성에서 황조와의 전투에서 유표의 그 조카인 유호를 죽이는데 공을 세워요. 유표의 조카를 죽여요. 물론 지휘는 손책이 지휘를 하고, 그, 송권은
그냥 그 부관으로 참전을 해서 공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기 200년에 손책이 허공의 그런 식객들에 의해서 그 독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어서 오늘 내일한 상황이 되죠. 삼국지 연의에서는 근데 이때 화타가 진료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삼국지 연의고 정사에서는 알 길이 없고요. 근데 이때 손책이 죽을 때 손권이 19살이에요. 근데 정권을 잡게 돼. 원래 이제 장소는 손권보다 동생인 손견의 셋째 아들 손익한테 후사를 맡기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 손책은 뭐냐? 그래? 그러면 손권에게 맡기고 좀영 아니다 싶으면 네가 나라를 맡아 하고 후사를 확실히 정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손권이 장소를 좀 싫어해요. 그래서 나라 안에 일은 장수하고 의논을 하고 나라 밖에 일을 군사 일은 주유하고 의논하라고 그렇게 그 손책이 유언을 남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권은 장소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이제 그 장소의 동생인 장괭은 좀 아껴요. 어쨌든 그 손책이 죽은 다음에 손권이 정말 그 며칠 동안 오열을 하면서 계속 울었대요. 근데 굉장히 일단은 멘붕일 거예요. 왜냐면 손권이 뭐냐? 초등학생 나이 때 아빠인 손견이 죽었어요. 그리고 형인 손책이 생계를 책임을 지다가 손권이 한국 나이로 고3인 나이에 형이 죽어. 동생들의 생계까지 자기가 떠안아야 돼. 그러면 거기에다가 형이 하던 그 나라 사업까지 자기가 맡아야 돼. 자, 그러면 형이 죽어서 슬프다기보다는 그 힘든 일들을 집안 생계하고 나라 생계까지 자기가 다 떠맡아야 되는데 안 울겠어요? 10대에? 그래서 이제 장소가 손권한테 주군 진정하시옵소서. 그래서 옷을 고쳐 입게 하고 이제 말에 올라서 군대를 순시하게 해요. 그리고 장소가 이제 관료하고 속관들 거느리고 조정에 나가서 그 손권 장군께서 뒤를 이으셨다 하고 장교들한테 직무를 받들기로 다 명령을 하고, 이제 손권의 엄마인 무열황후까지 그 군사하고 행정 관련 일을 다 도와줬을 정도예요. 진짜 마마보이였던 거야. 그리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손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은 그 군사를 지휘하던 그 주유가 일단 본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손권을 보좌해 주었던 게 군사적으로 되게 다행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유하고 장소가 그런 행정적 군사적으로 손권을 보좌를 해준 덕분에, 그래서 이제 손책이 남겨준 그런 그 여러 땅의 세력들이 손권한테 복종을 하기 시작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인재 등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주유가 노숙이라는 사람을 되게 어렵게 모셔왔다. 그래서 이제 노숙은 원래 유협의 추천을 듣고 정보를 따르려고 했는데 정보는 그냥 부관이었거든. 그래서 주유가 정보는 그냥 장군인데 하면서 그 주군인 송관한테 가라. 그래서 이제 송관이 노숙을 따로 불러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숙은 유표를 공격해서 양자강을 점령한 다음에 왕을 칭하고 천하를 놓이자 이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손권이 오
어린데 이런 생각을 다 하는구나 하면서 그 뭐냐 많은 재물을 주면서 이제 신하로 등용을 하죠. 그래서 뭐냐 노숙은 나중에 주유가 죽은 다음에요. 그 주유의 뒤를 이어서 군사 관련 일을 맡게 돼요. 근데 이제 손책의 예전 부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이제 어리잖아. 손권이 나이가 어리니까 그 손권한테 반란을 일으켜. 손권의 사촌인 손보조차도 강동 지역을 보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조조한테 편지를 보낼 정도야. 그래서 뭐냐? 손권이 장수하고 같이 손보한테 가서 야, 너 손보 응? 손보 너 행복한 게 지겹냐? 해서 그 장소를 시켜가지고 조조한테 보내려고 했던 편지를 뺏어서 보여준 거야. 그래서 손보는 유폐시키고 그 손보의 측근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제거해버려. 그 다음에 이제 손책의 부하 중에 이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손권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다 이술한테 몰려들기 시작해. 그래서 이술한테 야, 니한테 도망가 있는 거다 알아. 다 송환해라. 근데 이술, 니가 덕이 없어서 온 건데 뭔 소리냐? 그래서 선전포고를 해요. 근데 그 문제는 이 이술이 있었던 여강태수, 그 태수로 다스리고 있던 여강 땅이 조조의 땅에 가까운 거야. 허창하고 가까우니까 손권이 조조한테 편지를 보내서 뭐냐? 조조 승상, 응? 승상 당신이 임명한 엄상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술을 치겠다. 응? 그래서 조조가 암묵적으로 손권을 도와주게 돼요. 이때.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도와줬다는 것이 그냥 이 땅에 상관을 안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손권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여기를 포위를 해요. 그러니까 이술의 입장에서는 그 조조한테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조조가 안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식량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진흙을 막 물에 말아먹을 정도로 막 굶주리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손권이 그 포위를 풀고 이제 성을 정복해서 도륙대 그 이술 처형해요. 그래서 첫 침정 전투였는데 여기서 크게 이기죠. 여기서 크게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복이라는 사람이 그 합비로 합비성이라는 빈 성에 가서 관소를 세워요. 근데 이제 그냥 뭐 미묘한 사건이고 그냥 아무도 상관 안 했어요. 그냥 관심 밖으로 밀려와서 아마 유복은 언젠가 그냥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점에 조조가 이제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이겨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원소가 그 다음에 죽었잖아요. 원소가 피토하는 병으로 이제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담, 원상 형제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제 조조가 손권한테, 이제 형제나 아들을 허창의 관직으로 보낼 거, 임자를 요구를 해요. 근데 이제 지방으로 나간 사람한테는, 그거는 인지를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약간 고려시대의 그런 사신관제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 장소가 이거를 결정을 못하니까, 손권이 주의를 불러다가, 그 무열황후, 엄마까지 불러놓고, 주유, 의견을 말해보게. 그래서 주유는 이제 그 태후의 그 앞에서 주나라 성황 때 초나라의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 예를 들면서 지금 우리의 힘이라면 천하를 충분히 노릴 수 있다. 근데 이제 무열왕후가 그래, 주유의 말이 옳다. 인지를 보내지 말자. 그리고 손권한테 야, 주유. 아니, 야, 권아. 너 이제 앞으로 주유, 형님으로 모셔라.
근데 이제 서기 202년에 이제 송건의 엄마인 마마 그 무열왕후도 이제 죽어요. 근데 이제 건강실록에는 207년이라고 돼 있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마마보이는 끝난 거야. 마마보이는 끝나고 이제 그 송건이 셀프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203년, 203년에 송건은 이제 그 손견을 죽였던 원수가 황조잖아요. 황조가 있는 이 강하성, 하구성 이 일대를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송건의 부하 중에서는 능조하고 서곤이 전사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황조의 수군을 격파를 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하성을 공격을 하는데 그 여기서 이제 황조가 저항을 하죠. 근데 문제는 산월 쪽이라는 또 유목 민족이 있어요. 산월 쪽이 공격을 해오고 그 오나라에서 그 틈을 타서 반란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송건이 강하성 공격을 포기하고 그 뭐냐 반란군을 토벌을 해야 돼. 근데 왜 이제 그이 강하성 공격을 왜 포기를 하고 해야 될 정도였냐면요. 그 얼마나 그 오나라에서 그 반란이 크게 일어났냐면요. 진압군을 여러 군데를 보내야 될 정도였어요. 여범한테 파양하고 회계를 토벌해라. 정부한테는 나가는 토벌해라. 태자재한테는 해운을 토벌해라. 한당 주태 여몽한테는 산월을 토벌해라. 하제한테는 권한 함흥 남평을 토벌해라. 반란이 되게 각지에서 일어났던 거야. 그래서 그 정말 그 오나라를 기준으로 그 전국 각지에 군대를 다 보내야 됐어요.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외부 전쟁을 할 수가 없었죠. 절대 그 외부에서의 전쟁을 이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수를 시키고 전쟁을 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무열황후가 죽고 또 2년도 안된 204년에 이번엔 동생이 그 이제 일부 그 공모한 그 반란 세력에 의해서 또 주살돼요. 그리고 손견의 족자인 소나마저 죽여버린 거야. 그 이제 유복하고 연계해서 이제 조조한테 땅을 바치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손익의 아내인 서씨가 그 규람하고 대원을 척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송관이 초구에서 돌아온 다음에 잔당을 주멸하고 손익의 빈자리는 사촌 형인 손유한테 맡겨요. 손유한테 맡기는 걸로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계속 내부 반란이 일어나니까 계속 이제 자기 말잘안 듣던 그 시무를 제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오나라 땅을 그렇게 쉽게 얻은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이제 송권이 그 나름 그 정권을 잡고 나름 즉위를 했다고 하죠. 그 즉위를 한 직후에 계속 그런 줄추상이 나고 불안한 입지가 계속 불안한 거야. 11살에는 아빠가 죽고 19살에는 형이 죽고 21살에는 엄마가 죽고 23살에는 동생이 죽는 거야. 그리고 그또 다른 동생 손광이 또 있었는데요. 손광은요, 또 언제 죽는지 아세요? 그 동생인 손광도 20살이 되자마자 죽어요. 그러니까 약간 집안이 뭔가 내력이 뭐 있어. 내력이 뭔가 팔자가 안 좋아. 그래서 송권이 너무 젊은 나이에요. 이제 동복 형제하고 그런 그
아빠의 형제들 있죠. 이복 형제까지. 거의 직계 가족들이 자기 아들 빼고는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손랑이라고 자기의 그 어린 이복 동생. 이복 동생인데 나이가 어린 동생밖에 안 남은 거야. 그리고 그의 조카들?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제 자기의 조카들, 형제들은 다 죽었죠. 그리고 이제 그 큰아빠인 손강, 그리고 작은아빠인 손정, 이런 사촌 형제들밖에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친족들이 다 손권의 편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촌이라는 손보호가 조조한테 나라를 바칠 뻔했으니까. 그리고 손책 휘하했던 부하들까지도 반란을 일으켰을 정도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손책의 손자 중에서도 나중에 손권의 손자인 손우한테 그 제거된 사람이 있었을 정도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자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장수하고 주유밖에 없는데, 주유는 그 군사를 지휘해야 되니까 밖에 나가 있고, 장소는 원래 그 손익을 후사로 세우자고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손익은 죽었지만. 그리고요, 주유는 언제 죽는 줄 아세요? 적벽대전 끝나고 죽는데, 주유가 죽는 시점은 손권이 29살일 때예요. 그러니까 손권이 20대 후반일 때 적벽대전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 쌓이니까 술에 취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썰도 있어요. 어렸을 때 술에 많이 취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 하여간 스트레스는 오지게 받았을 거야. 자, 그렇고요. 이제 손권이 직접 친정을 한 전쟁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207년엔 그래요. 오범이라는 부하가 내년에 유표가 죽어서 망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권은 형주를 공격해가지고 백성하고 관리만 납치해요. 그러니까 강화성 이쪽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리고 208년에요. 황조가 좀 주변 사람 관리 잘 못했나 봐. 그래서 감령이 손권에 항복해요. 그래서 이제 주유하고 여몽이 적극 추천을 해가지고 손권이 이제 감령을 만나는데, 그래서 이제 감령이 제안을 해요. 어떻게 제안하냐면, 황조를 죽이세요. 그리고 형주성을 점령하세요. 다이렉트로. 그 다음에 서쪽으로 더 가가지고 성도 입주성까지 먹어버리자. 천하 이분지게. 근데 이제 장소가 말리죠. 너무 위험합니다. 해서 이제 말리는데, 여기서 이제 감령이, 잠깐만요. 감령이, 소하의 예를 들어서, 손관이 감령한테 술까지 하사해 가면서 부탁을 해. 그리고 대규모 공격을 감행을 하죠. 근데 이제 황조가 양자강을 봉인을 하려고, 몽충 두 대를 엮어가지고 가로로 놓고 돌에다가 새끼줄 달고 닻짝을 삼아서 고정을 시키고 그 몽충 위에다가 화살 부대를 둔 거야. 그래서 세뇌하고 화살을 그냥 그 공격을 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선봉장이었던 여몽이 활약을 해준 덕분에 이제 동습이 결사대 100명을 이끌고 몽충 안으로 돌입을 해가지고 이제 닻줄로 쓰고 있던 그 새끼줄을 끊어내요. 그래서 몽충이라는 약간 강의의 부표처럼 떠 있잖아요. 그걸 표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황조는 풍칙한테 습격당해서 죽어요. 근데 손권이 황조한테 되게 한이 많이 쌓여 있었는지
이제 풍치기 황제의 몸을 베어서 갖고 오니까 그 풍치기의 이름을 사서에 기록을 시키겠다 정도.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주 세력과 유표하고 송권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유표가 송권을 치려고 그에 대한 작전을 의논을 하고자 그 신하성에 있던 유비를 불러요. 유비를 불러가지고 작전을 논의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 계획을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요, 유표의 처조카가 그 뭐냐 그 제갈공명의 아내였던 거야. 제갈공명의 와이프가 유표의 처조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갈공명이 그랬다가는 조조가 형주성을 빈집터리를 할 거다.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8년에 유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인 유종은 항복하고, 이제 유비는 그 쫄쫄쫄쫄 도망치다가 이제 유표의 첫째 아들 유기가 있는 강화성으로 도망쳐요. 그래서 조조는 거칠게 형주성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비는 계속 불안에 떨고, 송권이 이거를 지켜보는 거야. 근데 이제 강화성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오나라거든. 그래서 그 송권은 항복하자는 사람들의 주장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노숙하고 주유가 싸우자 그래. 근데 그 와중에 그 뭐냐 유비의 명령을 받고 그 뭐냐 잠깐만요. 왜 웹캠이 이렇게 됐지? 잠깐만. 잠깐만. 원래 이게 웹캠이 원래 사이즈가 이래요. 원래 사이즈가 이런데 그냥 넘어가시고요. 네. 어쨌든 이게 램의 문제인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갈량이 그 이제 조조를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되니까 이제 오나라를 찾아간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갈량이 송권을 만나요. 만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설득에 성공하고, 송권은 삼국지 연의에서 나온 바에 의하면 이제 책상을 칼로 탁 치면서 이제부터 항복하자고 한 사람은 이 책상꼴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갈량의 설득이 결국 먹혀가지고 이제 주유는 항복하자는 사람을 역으로 이용하고 그중에 황계를 그 미끼로 만들어서 조조한테 보내죠. 항복하는 척하고 가다가, 근데 이제 황계는 그 조조의 그 함선에 불을 붙여놓고 뛰어내리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적벽대전 이야기를 다시 할 거예요. 적벽대전만 좀 따로 다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손권이 이제 원래는 그 조조가 점령했던 형주 세력들을 이제 손권이 다시 점령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작전이 결국은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이 부분은 제가 좀 짧게 넘길게요.
그리고 그 오히려 거기를 이제 그 실패를 하고 유비가 이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송권이 제갈 근을 보내요. 그래서 형주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데 유비가 그 나는 지금 양주를 취할 생각을 하고 있다. 거기를 취하고 형주를 그 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그냥 조조가 한중에 쳐들어오니까 그 유비는 이제 송권하고 그 이양대치라고 해가지고 그 강하, 장사, 계양 이쪽을 송권한테 주고 강릉, 영릉, 무릉 이 지역은 유비가 가진 걸로 합의를 봐요. 어쨌든 그리고 그 217년에는 노숙이 죽고요. 노숙이 죽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217년에 조조가 그 관우가 관우가 이제 형주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조조의 그 군대인 그 조인, 우금, 방덕 이런 그 군대들을 다 이제 상대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우금하고 방덕을 사로잡았어. 근데 이제 우금은 포로로 가둬놓고 그 방덕을 참수하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금하고 그 부하들이 먹어대는 그 군량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관우는 어쩔 수 없이 그 상관에 있던 그 총나라하고 오나라의 경계인 상수 이 지역의 상관에 있는 군량을 일단 취해야 됐었어. 그리고 송권이 빡치게 된 거야. 송권이 이거 빌미가 제공이 됐다. 그래서 여몽의 말을 듣고 이제 관우를 습격하게 돼요. 자. 그래서 관우가 세웠던 이 관측소를 철거하고 이제 형주를 침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해 219년 12월에 유비가 그 점령했었던 그 형주 지역의 전 지역을 이제 점령하는 데 성공해요. 형주성은 오나라가 먹고요. 그리고 그 관우하고 관평, 관평은 관우의 양아들이죠. 관우하고 관평 부자를 여기서 죽이고 그 여몽은 관우를 죽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조조가 손권을 형식상 형주목에 임명을 해줘요. 근데 관우가 죽은 다음에 222년 1월에 그러니까 219년 12월에 12월이래. 맞죠? 219년 12월에 관우가 죽었어. 그리고 220년 1월에 조조도 죽었어. 그러니까 조조가 죽으니까요. 이 틈을 타서 송권이 다시 이제 위나라를 공격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형주 지역을 점령을 했을 때그 양자강 북쪽 있죠. 그 양양성하고 번성 지역은 위나라가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인이 이 성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를 태우고 그 완성으로 옮겨요.
어쨌든 그래서 조조가 죽은 다음에 그 오나라하고 위나라하고 잠깐 공방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221년 유비가 황제가 된 거야. 근데 이때 다시 오나라하고 위나라가 다시 그 뭐냐 손권이 조비한테 공물을 바치면서 그 다시 좀 서로 협력 관계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그 221년에 그 유비가 황제가 되니까 그 손권은 별점 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구역에 해당하는 별의 기운이 어떠냐 하니까 그거 물어보고 그럼 나도 황제가 될까? 했었어요. 일단은 조비가 이제 손권을 오왕에 봉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조자룡 그 제갈량 등이 그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법정이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2등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나라를 공격을 해요. 왜냐면 유비는 이제 관우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손권이 일단은 조비한테 약간 공물을 바쳐서 오왕이 돼서 일단 후방 위협을 없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갈량의 형인 제갈근을 보내서 야 우리 좀 친하게 좀 지내자. 응? 하지만 유비는 이를 계속 거부했죠. 그리고 이제 제갈근이 유비하고 내통한다는 말까지 돌았지. 아무래도 제갈량이 제갈근의 동생이니까. 그래서 육손이 오히려 제갈근의 변호를 했고요. 그래서 손권이 제갈근은 내통할 사람은 아니다 하고 그 육손을 이제 그 대도독에 임명을 해가지고 그 5만 명의 군사를 줬는데 정예병 5만 명을 줬죠. 그러니까 육손이 2등에서 유비의 그 대군을 괴멸시키죠. 그래서 이제 2등 대전에서 오나라가 승리를 하는데 그 1릉 대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겼겠다 싶었는데 이제 그 조비가 손권한테 사신을 보내요. 손등을 인질로 보내라. 하지만 손권이 항복은 아니었잖아. 그래서 거부해요. 그래서 이제 조비가 이제 장수들을 시켜서 오나라 공격하자.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공격을 이제 명하죠. 그래서 이제 그 뭐냐 그 유비 근데 이제 이미 그 총나라하고의 그 전쟁 이릉대전 때문에 오나라 병사들이 지쳐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민족들이 또 날뛰고 있었어. 그러니까 손권이 그 조비한테 내가 뭘 해주면 돌아갈 건가요?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거. 근데 이제 조비가 그래. 총나라를 물리친 것도 잘하고 네가 보낸 곡물도 잘 썼다. 근데 네 아들이나 보내라. 그러니까 손권은 바로 그 배째라 하면서 그 조비한테 법규를 시전한 다음에 양자강에서 이제 적을 맞아서 싸우죠. 그리고 이제 그 10월에 유비가 익주성으로 안 돌아가고 백제성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손권이 그 이제 위나라랑 계속 싸우고 있는데 유비가 아직 철수를 안 하고 백제성에 있는 거야? 해가지고 그 손권이 이게 그 삼국 중에서 제일 깨갱이 된 거야, 오히려. 총나라하고 전쟁에서 이겨놓고도.
그래서 이제 백제성으로 그 화친을 요청하러 사람을 보내는 식으로 깨갱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유비는 백제성에서 죽죠. 어쨌든 그래서 그 뭐냐 유비가 그 이후에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유비하고는 휴전하게 돼요. 유비하고는 휴전하게 되는데 그 송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비하고도 편지를 왕래를 하죠. 그 어쨌든 근데 이제 223년 그 223년 그 유비가 죽어요. 자, 그래서 그 위나라가 다시 그 뭐냐 이제 오나라랑 다시 힘을 합쳐서 총나라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223년에 총나라가 오나라랑 동맹을 맺자 의견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나라에서 등지라는 사람이 말 200필, 비단 1000필, 그 특산물까지. 그래서 그해 가을에 오나라에 도착한 거다. 근데 이제 송권은 그 위나라하고 단절을 안 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었는데 등지가 표문을 올린 거야. 그래서 그 등지가 오나라를 위해서도 손을 잡아야 된다. 근데 이제 송권은 지금 총나라가 유비가 죽은 다음에 국내가 좀 불안하지 않느냐. 그리고 다음 황제인 유선이 좀못 믿었다. 그랬다는 거. 그래서 뭐냐. 그리고 이제 그 등지가 여기서 약간 협박을 하죠. 좀 송권한테 그 우리 두 나라의 장점을 합치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공격을 하면 니네 끝장이 날 테니 각오를 해라. 그래서 이제 송권은 이제 위나라하고는 단교를 하게 돼요. 손절하고 총나라하고만 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되고, 그래서 이제 총나라하고 오나라는 그 이후로 정기적으로 사신이 왕래를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육손한테는 그래 앞으로 제갈량하고 자유롭게 편지를 보낼 수 있게 해라. 제갈 근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그 송권이 유선이나 제갈량한테 자기가 편지를 쓸때 육손 네가 내 도장 갖고 검열해라. 뭐 이런 상황까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송권이 위나라랑 이제 손절하게 되니까 조비가 다시 송권을 공격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신비가 뭐냐 조비한테 그부그 태황제 그 위나라 무죄도 못한 일인데 그때보다 군사도 더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이길 거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비는 어쨌든 수군을 건조를 하는데 그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조비는 다시 그 어쨌든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광릉까지 가요. 근데 문제는 울타리가 있는데 성벽은 수백 리나 있고 배로 장강의 물이 가득 차 있고 그 뭐냐 위나라의 기병이 아무리 많아도 쓸데가 없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조비는 결국 3개월 만에 그 철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뭐냐? 원래 이제 노숙이 죽은 다음에 오나라에서는 그 신하들 중에서 제일 그 뭐냐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사람이 손소였거든요. 세상이 승상. 근데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장소를 후임으로 추천하는데 송권은 그 너무 강직한 인물은 좀 그렇다 해서 고흥을 임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조비가 225년에 또 오나라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또 실패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비가 226년에 죽어요. 조비가 226년에 죽으니까 송권이 5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뭐냐 위나라가 땅이었던 강화성을 다시 공격을 하죠. 근데 그 이때 뭐냐 작전 그 결국은 실패를 해요. 결국은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송권의 통치 시대 때 226년에요. 그 로마의 로마 사람이라 불리는 그 사람이 뭐야 오나라에 와서 그 송권을 만났다 그런 기록이 양서에 보면 있어요. 양서는 그거예요. 남북조 시대의 그 양나라 그 역사서예요. 뭐그 비단길이 있으니까 그 비단길이 있으니까 후한까지 오겠지. 중국까지. 근데 227년에요. 그 이제 송관의 부하 중한 명이었던 한당이 죽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요. 한당의 아들이 한종이 그 자기 아빠 한당의 시체를 수레로 끌고 가서 위나라를 항복해 버린다. 막장이죠. 그리고 이제 송권이 229년에 황제로 즉위하면서 모든 공은 주유한테 돌려요. 그리고 장수한테는 장공이 계책대로 했으면 밥 빌어먹는 상태가 됐을 것이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직 분배하고 추존 황제도 막 하고 왔는데 손챙한테 왜 황제 추존 안 하냐. 그래서 진수라는 신하한테 엄청 까여요. 자, 그 다음에 뭐냐? 그 총나라에서 뭐라고 좀 얘기를 꺼내니까 이제 그 제갈량이 진진이라는 신하를 보내서 송권의 등극을 축하하고 그 우리가 통일하면 이렇게 둘로 나눠 먹자. 뭐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송권은 이제 위나라를 공격하려는 의도였는지 모르겠어요. 위나라를 공격하려는 의도였는지 모르는데 229년 5월에요. 그 장강이하고 관도옥이라는 신하를 요동성까지 보내요. 바다로 갔겠죠? 그 바다로 해가지고 요동성으로 사람을 보내서 요동태수 있는 공손연하고 접촉을 시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도읍은 다시 건업으로 옮기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사마이가 요동성을 공격하죠. 그 이제 고구려하고 연합해서 요동성을 위나라가 최종 점령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232년에요. 그
그 뭐냐 이제 오나라가 그 공소년한테 다시 사람을 보내요. 근데 그 예측을 좀 잘못해가지고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소년이 걔도 오나라한테 번국을 좀 신청하자. 번국 하면 약간 제후국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공소년은 연왕에 봉하려고 해요. 연왕. 그 연나라 왕이라는 거죠. 왜냐면 거기가 춘추전국 시대 때 연나라였으니까. 요동 쪽이. 하여간. 그래서 뭐냐. 근데 문제는 그래서 연계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원래 이때는 고구려까지 연계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트러블이 생겨요. 이 과정에서 좀 트러블이 생기고 이제 공손연한테 보냈던 사신들이 일부는 살아남아가지고 그 모험 끝에 고구려 환도성까지 도달을 하게 돼요. 고구려 환도성까지가 근데 이제 234년에 제갈량 손권 이 연계가 다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손권은 합비진성 육손 제갈 그는 형주로 가고 그러니까 그쪽도 이제 조조의 영역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손소와 장승한테는 광랑하고 회음을 당하게. 근데 문제는 이제 위나라 황제인 조예가 남쪽 정벌에 참여를 하게 돼. 내가 가기만 해도 손권은 튈 거다 했는데 진짜로 손권은 튀었어요. 왜냐면 오나라 내부에 또 이제 전염병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지지를 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겨우 이제 귀환은 했어요. 귀환은 했고 근데 이제 236년에 공소년하고의 그 연대가 안된 상황에서 그때 공소년한테 갔다가 도망간 사신들이 그 고구려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손권이 고구려에 우리 사신 대해줘서 잘 대해줘서 고맙다 하고 호의라는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요. 근데 이번에는 고구려 동천왕이 호위의 목을 베가지고 그 목을 위나라에 보내버려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238년에 이제 위나라의 그 실세였던 사마이가 주도를 해가지고 공소년을 토벌을 하자. 응? 아직 위나라 황제를 안다라고 했으니까 토벌을 하자. 이게 계획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소년이 손권한테 우리 공격당할 것 같아 군사 좀줘그 뭐냐 그래서 손권이 야 니네한테 한번 낚이지 두번 낚이냐 해서 공손된 사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양도라는 신하가 가서 도와줘서 이기면 우리의 명성이 올라가는 거고 지면 그냥 주변 위나라 땅 약탈하고 돌아와라 손해볼 거 없다 해서 이제 정주라는 장군을 보내는데요. 근데 이 정주가 그 요동성까지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는요. 이미 공소년은 사마이하고 고구려의 연합군한테 털린 거야. 그래서 일단 그때는 그냥 돌아오는데 239년에 양도하고 손이는 요동을 이제 약탈을 하고 결국은 돌아오게 되죠. 결국
이거는 이 계획은 이제 실패. 그 요동에서 위나라를 공격하려는 계획은 실패. 자, 그렇고 241년 5월에는 태자 손등이 죽어요. 손권의 태자였던 손등이 죽어. 그리고 이제 이궁의 변이 일어나요. 그 손권의 커리어가 이 이궁의 변으로 인해서 모두 날아가게 되죠. 왜냐면 그이 이궁의 변으로 인해서 후계자 문제가 있었고 결국 이 과정에서 손권이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이궁의 변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그 삼국지 시대의 그 전개에 대해서 따로 다룰 예정이고요. 너무 길어져. 그래서 손권은 결국 252년까지가 이궁의 변이고요. 이제 손권은 이제 말년에 그래서 손권은 252년에 죽어요. 252년에 죽고요. 그래서 남방 지역으로는 굉장히 외교를 많이 해요. 나름 업적을 많이 세웠고, 그래가지고 그 오나라 지역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그 중국 남북조시대 때 남조 동진부터 시작해서 동진, 송, 제, 양, 진까지. 그리고 오나라까지 합해서 이걸 육조시대라고 해요. 그렇구요. 좀, 그래서 초창기 때는 강남을 잘 대패를 했는데, 적벽대전까지는. 근데 이제 말년에는 그 손권의 평을 제대로 깎아먹었고, 그리고 이제 그 손권이 술 마시면 주사가 좀 심했대요. 삼국지 시리즈 전체에서 그 뭐냐 정말 그 정사에서 독보적으로 술에 있어서는 챔피언이었어. 물론 삼국지 연의에서 그 장비가 너무 그술잘 마시는 걸로 너무 그 소문이 나서 그렇지. 네.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술버릇 중 하나가 술버릇이 다른 사람한테 술 권하기. 그, 술 취하면 정말 개가 되니까, 죽기 싫으면 마셔라, 뭐 이런 거야. 막, 야, 마셔! 마셔라!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술에 취하니까 술더 먹이려고 물 뿌려서 깨우는 거야. 그 정도로. 근데 그래서 장소가 한번 말린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 은나라 주왕은 그 조구에다가 술 담은 연못을 만들어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그 나무에다가 그 고기를 달았죠. 주지웅님. 그 주지웅님을 만들어서 밤새도록 술을 마셨는데 당신 역시 즐기는 것이라고 여겼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 했다 그래요. 뭐 어쨌든 그리고 그 굉장히 잔인했다 그래요. 굉장히 잔인했고 그 너무 오래 살았어. 그리고 그래서 그 손권이 한국 사람 한국 나이로 치막 70살까지 살았는데 그런 지금 중국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70살이에요. 삼국시대 때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던 걸 감안을 하면 거기에다 양자간 이남 지역은요 기후 문제, 기생충 문제 그리고 풍토병까지 있어가지고 평균 수명이 훨씬 더 짧았어. 엄청 오래 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하고 인재들 가운데서 정말 혼자서 살아남아서 붙었어요. 그리고 웬만한 인재들, 주유, 장괭, 여몽, 막 이런 인물들이 다 송건보다 먼저서 죽은 거야. 오나라 인재들이 좀 빨리 요절한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나름 저명한 그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인물들 있죠. 심지어 그 대부분의 그런 유명한 인물들이 다 송건보다 일찍 죽어요. 심지어요. 그 유명한 제갈공명도 송건보다 일찍 죽는다? 송건은 한국 나이로 70세까지 살았는데 제갈량이 50대에 죽거든요. 굉장히 젊을 때 죽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요. 일단은 송건은 가족들부터 너무 일찍 요절을 했어요. 자기가 너무 오래 산 거야. 그러니까 송건의 술버릇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11살에 송견이 죽고 19살에 손책이 죽어요. 그리고 2년 뒤에 엄마가 죽고 또 2년 뒤에 동생이 죽어. 친척들 중에 손유가 39살, 손교가 219년에 죽고, 손분 210년에 죽고, 손분의 동생 손보도 20대에 조종하고 내통하려다가 대통령에서 유폐됐다가 죽고, 결국 손권이 군주가 된 시점에서 형제 친척 다 없어. 술을 못 끊는 거예요. 그리고 손견의 후견인 주유도 36살에 죽고요. 이때 손권 28살이었고요. 그래서 특정한 시기에 몰아서 다 죽은 거야, 측근들이. 그래서 송권은요, 이거는 좀 약간 심리적으로 분석을 들어가면요, 정말 우울증성 알코올 중독이었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인재들을 긁어 모으고 싶은 그런 집착도 있었고, 어쨌든 조조를 적벽대전에서 물리치고 나니까 그 누구보다 아꼈던 신하도 있죠. 주유, 노숙, 여몽, 그 태사자, 감녕, 능통, 장흠, 주태, 진무, 동습, 정보, 황계, 한당, 서성 등 정말 유명한 오나라 신하들 다 죽어. 무더기로 죽어요. 그리고 황제까지 갔더니 황후도 죽어. 태자도 죽어. 첫 번째 아내인 보현사는요, 238년에 죽었고요. 그리고 태자 손등이 241년에 33살에 죽었고요. 둘째 아들 손녀는 232년 20살에 죽었고, 넷째 아들 손패는요, 셋째 아들인 손화가 태자가 된 뒤로 그 손화하고 불화 때문에 손권이 직접 명령을 했어요. 자살해라. 그래서 20대 중반에 자살했어요. 그리고 손화는 피태자. 그리고 이때 육손까지 죽고요. 근데 이제 승상이 오른 보질도 그 승상이 오른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절친이었던 그 대도독 주현은 보질이 죽은 그 다음에 끙끙 앓기 시작해서 249년에 죽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임하던 제갈량의 형 제갈근은 241년에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제갈근, 제갈량 형제 때문에 맺어질 수도 있었던 이 동맹은요, 제갈근이 241년에 죽었죠? 근데 제갈근의 동생 제갈량은요, 234년에 죽어요. 그리고 그 애증관계였던 장소도 그 243년에 죽어요. 아니 237년에. 그런 거다 보고도 송건은 더 오래 살고 죽어요. 정말 너무 오래 살아서 못볼거다 보고 욕볼거다 보고 그리고 죽은 거야.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서 송건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60대 후반에는
그러한 주변 인재들 다 죽어가고 나만 혼자 남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미쳐간 거지. 그리고 손권이 죽은 다음에도 그게 끝이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손씨 집안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약간 팔자가 계속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손권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손양은요, 260년에 252년에 황제가 됐을 거 아니야. 260년, 재위 8년 만에 18살에 죽어요. 어쨌든 그다음에 폐태자인 손환은 그 손준에 의해서 자살 명령을 받아서 253년, 30살에 죽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손권의 여섯째 아들인 손휴가 그 손양이 죽은 다음에 260년에 황제가 되거든요. 손휴가 황제가 되는데 손휴 같은 경우는 겁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위나라가 망하잖아요. 위나라가 망하는 거 보고 우리도 망하겠구나 해가지고 산화염 때문에 망하겠구나 해가지고 진나라한테 망하겠구나 해가지고 두려워하다가 264년에 30살에 병사를 해요. 그리고 손권의 다섯째 아들인 손분은 그래도 40대까지는 살아요. 요절은 면했는데 270년 자기의 그 조카인 손호에 의해서 제거돼요. 조카인 손호. 그래서 50대를 넘기지 못하고 제거돼요. 손권보다 오래 산 삼국 오나라 인물들 중에 그나마 메이저 인물이 있다면 정봉, 여대, 유창, 육계씨. 근데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봐요. 그 정도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삼국지 시대 때세 명의 군주 조조, 유비, 손권 전부 다 업적, 실책, 호불호가 다 극명하게 갈려요. 대표적으로 손권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인물은 누가 있냐면요. 모택동이 있어요. 모택동은 사마광이 쓴 자치통감을 무려 17번이나 읽었고, 제갈량을 제외하고 손권이 아니었다면 누가 과연 조제받을 수 있었을 것인가? 라는 평가를 내려요. 근데 사실 손권은 유비나 조조보다는 관심이 덜했잖아요. 그래서 유비나 조조만 찾아가는 분위기에 좀 삼국지의 격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약간 좀 나름 조장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손권에 대한 인물 평가는 되게 정사 삼국지보다는 삼국지 연의에 대해서 인용되는 게좀 많아요. 뭐 그렇단 얘기예요. 어쨌든 손권에 대한 재연구, 재평가가 계속 이뤄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조하고 유비의 나이대에서 비교를 하면요, 손권은 조조하고 유비로 대표되는 삼국지 1세대는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떻게 보면 그 약간 이제 제갈량, 사마의 이런 사람들하고 거의 연령대가 비슷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선하고 조비는 아빠한테 이미 세운 나라하고 정말 그 유비한테는 제갈량, 조자룡 뭐 이런 인재풀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비한테도 사마이라는 인재가 있었죠. 그런 인재풀을 물려받았는데 손권은 그런 뭐냐 왕도 되지 못했던 형한테서 물려받은 불안한 기반으로 스스로 황제가 된 거야. 그래서 손권은 황제를 지칭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으면 어쨌든 총나라는 이미 두 번째 황제인 유선이었고 위나라는 그 시점은 조비도 죽은 다음에 조조의 손자인 조예의 시대였어요.
어쨌든 송관은 나름 그런 창업군주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세대의 면모가 있었던 거지.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관은 죽은 다음에 장릉이라는 곳에 묻히게 돼요. 그래서 장릉, 현재 장릉은 어디냐면요, 중국 난징, 남경이 있어요. 그 제가 상하이 갔다 왔잖아요. 상하이 근처에 그 난징이 있는데, 남경에 종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난징에 가면 손문의 무덤도 있죠. 손문의 무덤도 그 난징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그 원래 그 손견의 아빠가 손종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송권은 할아버지 이름이 손종의 이름자를 피해서 종산을 이름을 장산으로 바꿔요. 그 자기가 붙일 무덤의 이름을 장릉이라고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명나라 그 태조 주 명나라 태조가 주원장이 도읍을 남경 난징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자기의 무덤인 효릉을 만들 때요, 담당관이 아 송관의 무덤을 이장하면 어떻겠습니까 피해야 했더니, 주원장은 송관은 영웅 호환이다 그대로 두자. 그래서 송관의 무덤은 원래 손능강이라 불렀는데 매화가 많아가지고 1940년대에 이름이 매화산으로 바뀌었고, 그 송관의 부인 보씨, 반씨 그리고 선명태자 등이 다 묻혀 있어요. 여기는 제가 나중에 제가 그 임정로드 4,000km 여행을 제가 제 생에 언제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게 된다면 아마 가서 묻히겠죠? 예, 가서 묻히네. 가게 된다면 아마 한번, 아, 근데 산이면 내가 안 들릴 것 같아. 산이면 제가 안갈것 같아요. 제가 평지면, 근데 아마 제가 손문의 묘는 한번 가볼 것 같아요, 난징에서는. 아, 산은 아니네. 근데 송관의 무덤 자리 근처에는요, 송관의 석상밖에 없어요. 근데 유비의 묘에 가면요, 무구사같이 큰 사당이 있거든요. 그리고 안내판에서는 송관묘라고 하지 않고 송관묘 유지, 옛 자취 라고만 적혀 있대요. 어쨌든 송관은 굉장히 술을 좋아했었는데, 삼국지 연의에서는 술 좋아하는 얘기는 다 여포하고 장비한테만 가. 그리고 삼국지 연의에서는요, 이궁의 변이라는 송관 말년의 엄청난 흑역사 얘기가 있는데, 삼국지 연의에서는 어떻게 삼국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송권을 되게 캐릭터를 되게 좀 미화를 시켜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궁의 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진짜 삼국지 시리즈 얘기를 할때그 추가로 이궁의 변을 제가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진짜 삼국지 컨텐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번 편은 굉장히 얘기가 길어졌다. 이번 이야기 굉장히 길어졌네.